전자감독 제도는 지난 12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전자보석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자보석 제도는 법원이 보석 대상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 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둔 19살 미혼모 미영이의 손목에는 손목형 전자장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미영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속되고 나서야 미영이는 자신의 한 일이 너무나 나쁜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이대로 감옥에서 가만히 앉아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겐 두 달 전 출산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걱정에 애타하던 중 미영이는 전자보석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 양육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미영이가 보석으로 석방이 되면 성실히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24시간 착용해야 하고 주거를 함부로 변경할 수도 없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 책임을 다하고 응급실 진료 등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면 안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도 금지입니다. 이 같은 조건들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재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미영이는 하루하루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석 조건들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하게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전자보석을 허가받고 구금시설에서 나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미결수들이 생기면서 인권 친화적인 공판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보석 제도가 활성화되면 불구속 재판이 확대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고 사회생활 단절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며 미결 구금 인원의 감소로 인해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완화되고 수용자를 구금 관리하는 국가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 입장에서는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으로 인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전자보석 제도는 구금으로 인한 사회 단절에 최소화된 사회 내 처우의 가치가 확인되는 범죄 예방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폭력 사범 등 강력 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제도는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축적된 다년간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전국의 보호관찰관들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재범 예방 활동은 물론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의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는 친인권적 제도를 집행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